안녕하세요, 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가 터닝포인트 파크라고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영상을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안 올렸는데 글만 몇 개 올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영주권 받으면은 시작할 사업을 준비하느라고 조금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영상을 뭐 자주 올리진 못할 것 같고, 제 밥벌이가 우선이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수익화를 도전을 해봤는데, 순수 이제 광고 수익으로 한 350만원까지 벌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유지를 하려면은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 한 10시간씩 꼼짝없이 모니터 앞에서 유튜브 보고 또 아이디어 찾고 주제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올리고 그래야지만 수익이 유지가 가능한 모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수익에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제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뭐 또 날씨가 원래 비 온다 그랬는데 비는 안 오고 뭐 엄청 덥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네요. 예, 오늘 영상은 뭐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영상. 얘가 많은 거야? 그런 거 같아. 둘 엄마 아빠인가 봐. 저 오리가 새끼들이 잘 따라다녀요. 아,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이고.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직선이다. 아, 귀엽네.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나 났어. 아, 잘 따라갑니다, 아주. 귀엽다. 진짜. 털이 회색인데 되게 뽀송뽀송할 것 같아. 되게 크다. 그치? 얘가 아빠인가? 얘가 엄마인가 봐. 엄마 뒤에 따라다니는 것 같아. 아유, 나한테 온다. 응. 귀엽네. 그럼 얘가 순놈인 것 같은데. 진짜 크다. 아유, 저거 물고기는 아니고 초야? 뭐 초 먹는다. 초 물고기 나온다? 잘한다. 오리발이라고 괜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도 좀 신기하다, 그렇지? 여섯 마리. 근데 어떻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아빠가 이렇게 뒤에서 딱 가드하면서 가. 여기가 이렇게 길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엄청 깁니다. 이렇게 저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터닝포인트 파크라고 하는 것 같네요. 저기 나무 사이사이로 집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좋겠네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무 위에 자라들, 거북이들 엄청 많아요. 저기 나무 껍질인가 버섯인가 했는데 움직여. 진짜 터틀 맞아. 야, 이런 거 되게 잘 되어 있다, 이 자연이 진짜. 다 저기 올라가 있어.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여기 자라 있습니다. 또 들어갔다. 자라가 여기 숨어 있어요. 저희가 얘기하니까 머리 뿅. 머리만 나와서 지금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전거 탄 사람도 많아요. 여기 코스가 너무 좋습니다. 또 저쪽에서도 또 오네요. 너무 아름답죠? 데이슨 같이 바비큐 했어. 아, 걔 그때? 얘도 LA 갔더라. 롱 아일랜드에서. 아, 진짜? 여러분, 여기 이렇게 프라이빗 보트도 탈 수 있나 봐요. 이야, 너무 좋다. 저렇게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회 처먹으면 회 잘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앵두 같기도 하고. 구글로 하면은 알려줄 수 있어. 그래? 응. 해봐. 사실 챗GPT도 해. 와. 이건 뭔지 이러면 물어. 이건 뭐야? 이거 앵두인가? 챗GPT에다 물어봤더니 허니사크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런 뽀트한 데 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있어도 저걸 또 여기까지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 가지고 자주 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럽다. 야, 어디? 지난번에 우리 레이크 옆에 레이크 하우스 거기 주차. 아 주차해. 거기 되게 많더라. 그냥 거기 놔두고 하면 편하지. 나가 그치, 바로 그치. 나가니까. 오 되게 러시아다. 럭셔리해. 저 안에 에어컨도 있. 그럼. 아빠 배 타고 나가는 거. 토마스 아빠 보트가 있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보트가 토마스 지리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버블이 계속 올라와요. 버블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마치 어항에 그 산소 파이프 연결해 놓은 거지. 와, 물고기 크다. 와, 물고기. 야, 비 오는 것처럼 마치 버블이 올라오네. 수영도 하고, 저기 보면은 태닝하고 있습니다. 저 보트에서. 예, 참 좋네요. 이런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아주 좋네요. 예, 물론 저것도 다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기 새끼 자란 거북이 아직도 있네요. 이렇게 아유 귀엽다. 새끼는 뭐든 귀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조그만 새끼 거북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와 너무 귀엽다. 가져가서 키우고 싶습니다. 생각이 안 좋아. 다 좋아하면 가져와야 되는 생각이 자체가 안 좋아. 배. 야, 배가 빠릅니다. 저기 우리 가족들 저기 가 있어요. 아 여기 올라가요. 터닝 포인트 파크 구경 잘하셨나요? 네. 자 이제 좀 쉬고. 집으로 가기 전에 스타벅스에서 콜드브루 하나 픽업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날씨에 오픈카 딱이죠. 그리고 모터바이크, 모터사이클 다 이렇게 복장을 잘 갖춰입고 탑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멋있다. 67. Oh, thank you. 자 이번에는 게임큐브 모드 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납땜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건가 보다. 일반 전지가 들어가 있네요. 납땜되어 있는 건가? 봐야 되겠다. 진짜 오랜만에 극장에 왔어요. 여기는 시네마크라고 예, 굉장히 시설이 좋고 저렴합니다. 아, 와 여러분 오늘 사람 굉장히 많네요.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고 이따 맛있는 피자집 갈 거라. 네, 가볼게요. IMAX로 예약했습니다. 전 뭘 예약했는지도 모르는데 네. IMAX로 보면 뭘 봐도 재밌죠. 오케이. 엄청 크네요. 가자. Wouldn't be the movies without movie, but I am wrapping things up. I hope you enjoyed our original content, games, and trivia. And be sure to follow us on Instagram, TikTok. 그럼 지금 영화 끝났는데 이거 너무 재밌네.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완전 강추. How was Cam? 그 사람들 이거 끝나니까 다 박수 쳐요. Okay, we talked about this. No, tell them everything. But what about sneaking into Coach's office? Feeling great. 여러분 영화 끝났습니다. 불 켜졌고요. 이제 저희는 피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요거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2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완전 강추해요. 여러분 다운타운에 왔고요. 저희는 피자 먹고 갈 거지? 따뜻한 피자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피자 맛집이라고 그러네요. 야구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입니다. 여기 피자 먹으러 왔어요. 저 화덕이 있네요. 피자가 두 조각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남은 거 시켰습니다.
지금 시각은 밤 10시 13분입니다. 지금 다 마감하고 있어요. 자. 나킨 달라고 할까? 페퍼로니랑 마가리타.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 문 마감해가지고 저희 그냥 이렇게 피자 여기서 차 안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라운드 3 레디 고! 약간 대망의 테스트 시간입니다. 파워 되네요. 이게 파워가 이 부분을 보면은 깜빡깜빡 하죠. 이걸 한번 교체해 볼까요? 저걸로 이걸 한번 교체해 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가게. 아이고, 너 돌아. 맥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저기 있다. 엄마 저기 있다. 가자. 저희 이제 교육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네, 끝이 났고 총 6번인데 그 5번 한 번은 이제 그 훈련사님 스케줄 때문에 이제 펑크 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5번 들었습니다. 8주인지 알았는데 네, 6주 코스였네요. 아무튼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sit, 앉아, 그리고 stay, 거기 그대로 있어, 그리고 leave it, 그 먹는 거 이렇게 줬을 때 바닥에 있을 때 먹지 못하게 하는 거, 그 정도 이제 영영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 배웠는데 맥스가 뭐 저희들끼리 딱 있으면 잘 해요. 근데 그 다른 개들이 있으면 예, 현실 상황에 비슷하면은 그냥 디스트랙션 돼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예. 금방 지칩니다. 얘가 집중력이 아주 낮아가지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돈이 아깝진 않습니다. 네, 잘 배웠어요. 네,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집에 가서 나머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